민수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참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그들을 등에 붙여서 지는 것들을 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심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좋아하니 그의 거절하다. 그보다 진노를 통해야 하였으니 그는 여호와의 눈이 그들 중에 듣는다 하였더라. 그들 중에 성격을 나타내는 분들이 참여할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엉켜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많이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묻혀서 살고 죄를 짓고 짓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짓는 잘못들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 탓을 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도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의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역시 원망의 죄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대나 지금이나 원망하는 죄를 많이 짓는데 이 원망하는 죄가 간단한 결과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심각한 결과를 노출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원망의 죄에 대해서 아주 큰 죄, 아주 심각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도 쉽게 원망의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중에서도 원망의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의 결과는 멸망이더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원망의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은 매일매일 원망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성을 모를까? 그것은 너무나 하도 많이 짓기 때문에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졌고 습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 결과가 멸망인 줄 알면서도 또 짓고 반복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사기를 갖다가 처음에 한 대 꽂을 때 아픕니다. 따끔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픈 거구나. 근데 주사바늘을 갖다가 휘둘 때도 없이 막 꽂다 보면은 안 아파지는 겁니다. 원망의 죄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데 우리들 짓고 또 짓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습관이 되어서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입원하시면 알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씩 링겔을 꽂습니다. 혈관을 찾아서 빡빡 꽂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아파서 그 꽂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하도 많이 꽂다 보니까 팔뚝이 벌집처럼 아주 벌겋게 곳곳에 물들어서 그냥 팔뚝을 내놓고 아무데나 찍으십시오. 아주 무감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원망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의 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마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 매일매일 짓는 원망의 죄니까 난 포기해버린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망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버리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원망을 한번 극복해보리라 이겨보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원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는 표현을 1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악한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악한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 텔레비전들이나 보면은 악한 말들, 독한 말들, 아주 상스러운 말들, 욕들 이런 것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발자로 끝나고 시자로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막 내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원망에 대한 멸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진영이 불이 났다는 겁니다.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홀라당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고 그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군요. 절실하게 기도하는 결과 다 타버리지 않고 일부분만 타버리고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항상 원망의 죄 가운데 살고 원망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패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원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셔서 여러분 원망을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망을 이길 수 있으려면 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가? 원망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의 근원, 원망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한다면 이유를 붙잡고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잠깐 나옵니다. 그들 중에 속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출애굽을 한 것 같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던 중다하게 허다하게 많은 족속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니까 덩달아서 다른 노예들, 다른 족속들, 다른 인종들이 덩달아서 얼떨결에 따라 나온 겁니다. 아, 너희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니까 우리들도 덩달아 따라 나가자 하면서 꼽사리로 끼어나온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꼽사리로 끼어나온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대로부터 믿는 마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 나온 섞여 사는 무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늘 출렁출렁했습니다. 냄비 근성을 가졌습니다. 쉽게 탐욕을 품었습니다. 비신앙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을 품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타이르고 믿음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들의 탐욕과 원망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악한 것을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원망이라는 것을 많은 족속들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원망하는가? 내가 왜 늘 불평하는가? 내가 왜, 맨날 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삭제질하는가?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끼리끼리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엉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엉켜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끼치지 못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원망하는 버릇, 원망하는 습관을 배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숫자는 중단 족속들보다 굉장히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오히려 태워서 이렇게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으면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고 손가락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땡깡 부리면 안 된단다. 그런데 어른이 이 아기가 땡깡 부리는 것을 보고 이거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땡깡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땡깡땡깡 할 때마다 어른들이 이 모든 것을 배워주니까 좋은 것을 주니까 이 어른도 누구에게 가서 땡깡을 부린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린아이로부터 땡깡 부리는 것을 배운다면 그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을 배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나오는 것이 불평, 원망, 복수, 저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맨날 복수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쳐죽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원망하는 것을 배울 그런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지 않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럼 드라마를 혹시 볼지라도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며 사는 것은 멸망의 결과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원망을 배운 이유는 스스로에서부터 원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가치관은 여러분 배우지 마시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옥과 같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불기둥과 군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갓 뭘 먹었습니까? 정말 좋은 것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 먹고 우유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마늘 먹은 것.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불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까먹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원망이 피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진짜 행복했겠습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시는 것처럼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지독한 고통입니다. 눈만 뜨면 일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일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시에 거대한 성을 갖다 짓고 있는 그런 일꾼으로 동원돼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무겁게 생긴 돌을 갖다 들어야 되겠고 그 돌을 또 만드는 데도 심어야 되겠고 그런 노역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면 노예 생활이 얼마나 지속하기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압니다. 노예들에게 뭘 줬습니까? 어떤 스테이크 요리를 줬겠습니까? 아주 값비싼 요리를 줬겠습니까? 그냥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주고 먹게 하는 것이 노예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거짓 근성을 발동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을 발동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옛날에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참외부스러기, 부추조가리, 파, 마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하고 지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 그래도 하나님 믿기 전에 나 더 좋았던 것 같아.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잘 나갔어. 그렇게 씩씩하게 잘 나갔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더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입속에서 원망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실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서 기쁨이 피어나고 평화가 피어납니다. 아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런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옛날에 더 좋았다,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강력한 원망이 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 까먹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세어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강단에 나오자마자 간증을 하는데 나오시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기 시작하면서 이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에 대고 막 머리를 막 찢는 겁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그냥 주변에 막 컵 같은 게 있는 들어서 막 머리를 막 찢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나이 드신 분이 간증을 하신다고 저기 올라가서 왜 저렇게 자신을 자학하시나.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과거에 6.25 때 전쟁 고아가 되었는데 아주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6.25를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아가 됐으니 더욱더 비참합니다. 이것저것으로 땅끄지게 노릇을 하면서 막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땅끄지가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거지들이 뭘 먹었습니까? 지금이야 염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건강원에 가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염소들이 많이 들판을 싸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들이 그런 몰래 염소가 있는 근처를 갔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가? 염소가 매일매일 똥을 쌉니다. 다른 개 같은 동물은 똥을 갖다가 징그럽게 따는데 염소는 똥을 똥글똥글하게 똥글빵하게 답니다. 똥똥똥똥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면 쪼그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들도 그것이 건강 간식이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주워서 먹는 겁니다.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지들이 그걸 먹었는가? 그 알맹이를 먹다 보면 거기에 가끔씩 좁쌀이라든지 쌀알갱이가 소화되지 않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서 그거 하나씩 집어 먹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생활을 자신이 살았다고 이분은 간직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당시에 부자인 분이 자신이 거렁뱅이 생활하고 거지 생활하는 것이 불쌍해서 입양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일매일 정말 거지처럼 정말 돌아다니고 정말 염소똥이나 먹고 그러던 아이가 입양돼서 쌀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니까 축복입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살다가 이 아이가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너무 나한테 자유가 없다. 이런 큰 집에서 살고 내가 이 두부를 갖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너무나 싫다. 난 자유가 좋다. 자유가 좋다. 옛날에 내가 염소똥을 먹고 살던 시절이 그립다 하면서 가출을 갖다가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왔긴 돌아왔지만 나중에 크면서 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정말 은혜를 끼쳐주셔서 저 그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입양시켜주시고 정말 그 염소똥 대신에 쌀밥을 먹게 하고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그 염소똥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출을 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40대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너한테 기쁨을 주셨는데 제가 1년 2년 지나면서 어린 시절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타락하고 힘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까먹고 옛날 시대로 돌아가기를 내가 나둥바둥거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나 중년 때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기쁨을 주시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설레임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십니다. 은혜를 잊을 때마다 우리
우리 인간들은 저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망할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분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신을 갖다 때리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원망의 마음이요 불평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 너무나 맛있어서 정말 꿀같은 과자 맛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만나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들 때도 없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 만나 외에는 만나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나가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만나가 가소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원망이 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원망이 피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마시고 너무나 좋은 건데 이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 만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거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까지 또 이거 주시고 잘난 체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은 거 있다면 그거 움켜잡으시고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감격, 그 당시에 감사, 내가 아직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불 피어나게 하시고 감사함 속에 기쁨을,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식었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바나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바나나를 정말 부모님이 갖다주면 정말 그걸 하루에 조금씩 핥아가지고 너무나 아까워서 껍질도 까기 아까워서 껍질도 약 차근차근 씹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바나나를 주셨군요. 나 이걸 한 달 동안 먹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새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한 다발에 1,000원 막 팔다 보니까 막 바나나를 주면은 이 만나 외에는 하는 것처럼 시시하게 여깁니다. 저한테 간식 주는 게 바나나밖에 없습니까? 참 우습군요. 바나나 하면서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맛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정말 눈 뜬 것부터 잠들 때까지 입에서 감사가 붙었습니다. 만나만 보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만나 외에는 여러분 꼭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극심한 원망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다. 세상 사람들, 섞여 사는 민족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유를 붙잡고 여러분 다시 거슬러 가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갖다가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 평화의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